있으시면 어떤 노래? 벚꽃의 엔딩? 네, 벚꽃의 엔딩은 제가 이문세 노래 중에 하나 그럴까요? 될까요? 이문세 씨 노래 중에 어떤 곡 좋아하세요? 그거는 별로 안 가리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네. 워낙 좋아해. 그러면 이문세 씨의 노래로 전해드릴게요. 마지막 네. 곡을. 감사합니다. 아, 어떤 곡이 좋을까요? 이문세 씨 노래 중에. 조용한 게 좋을까요? 살짝? 아, 조용한 걸로. 그럼 이 노래로 해드릴게요. 주말이니까 네. 이문세 씨의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곡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들으신 곡들 유튜브에서 음악 삶아 또는 김대리 삶아 이렇게 누르시면 이따 새벽에 또 제가 올려드리거든요. 여러분 저녁에 잠 안 오시고 조금 심심하실 때 한번 검색도 해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오시면 다음에 또 제가 서비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말에 또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제 개업한 지 딱 6개월 정도 됐어요. 여기 범계에서 기존에는 다른 곳에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아직도 제가 개업하는 날도 2.5단계가 시작됐었거든요. 그래서 어렵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고 계셔서 그래도 살짝 마음속으로 아, 옮기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렇게 계속 생각이 바뀌고 하는데요. 저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주말 또는 일 끝나시는 이 시간에는 좀 일상을 살짝 잊으시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생 뭐 있어 오늘 그냥 마셔볼까 이렇게 주말에는 조금 일상을 잊고 그 즐거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곡 앵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문세 씨의 노래인데요.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으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